마지막까지 가는 잔인한 승부가 오늘 나올지. 예. 4세트 출발했습니다. 박인수의 첫 번째 득점. 두 선수의 정말 어떤 확실한 또 모습이 보이는 또 초보 예. 공략. 네, 재밌습니다. 박인 선수는 오늘 두번다쓰리 쿠션으로 성공을 시켰죠. 그렇습니다. 각자 확실하게 이제 스타일대로 공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완벽하게 더블 네. 쿠션으로 실제. 성공시킨다, 박인수. 강동원 선수, 예. 뭐, 오늘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박인 선수도 지금 마찬가지죠. 예. 예리한 두께에서 너무나도 좋은 두께 공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과감한 시도. 원뱅크죠. 자, 조금 네. 끌림이 되면서 됐어요. 좋습니다. 네. 뱅크샷 2득점. 두 선수 다 오늘 세트마다 뱅크샷 득점이 정말 큰 역할을 해줬는데, 예. 자, 박인 선수가 먼저 뱅크샷 득점 해냈습니다. 확실하게 앞돌리기로. 자, 하얀 공이 오고 있죠? 오고 있죠? 자, 오, 오, 도와줬어요. 네. 도와줬어요. 약간의 행운이 깃들었던 박인수의 득점입니다. 지금 같은 앞돌리기는 우선 두꺼운 두께로 진행이 되면 꼭한 지점에서 지금처럼 만나게 돼 네네. 있거든요. 아, 복합행단이죠? 네. 자, 조금 어려운 샷이었는데, 성공이 됩니다. 네. 예. 신중하게 잘 풀어냈네요. 그렇죠. 조금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예. 자세에서 시도를 했는데, 아, 완벽한 진행 또 만들어냈습니다. 4세트 6대 0까지 앞서고 있는 박인수. 옆돌리기를 넓은 쪽이 아닌 좁은 쪽에서 시도를 하죠. 네. 자, 잘 돌아오면서 네, 성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선택들, 순간적으로 대부분은 이제 넓은 쪽으로 구사를 하는 경우가 높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정상적으로 각도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하. 선택을 하는데, 예. 자, 박인 선수가 조금 더 확률을 높은 쪽으로 시도를 했고요. 지금도 정확하게. 네. 다음 공 포지션이 또 워낙 잘 지금 만들어진 네. 진행이 됐습니다. 8대 0입니다. 끌어주면서, 예, 오, 잘 키스나지 않고, 피했어요. 아, 성공! 연속 네. 4득점, 박인수. 뭔가 느낌이, 오늘 박인 선수가 강동훈 선수를, 네. 정확하게 키스 빼내면서, 네. 짧게. 1점. 어느새 10대 0까지 벌어집니다. 살짝 끌어주면서 타이밍을 만들어냈죠. 예. 네. 일목적구 빨간 공이 먼저 움직이는 진행을 보였고, 내 공이 뒤이어서 따라오는 좋은 또 뒤돌리기를 보여줬습니다.
더블 쿠션. 아, 지금 같은 샷도 정말 정교하네요. 네. 오늘 더블 쿠션 정말 각도 만들어내는 장면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렇습니다. 완벽한 진행들을 수차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예. 박윤 선수죠. 지금도 들어가면서 득점이 됐지만 아래쪽 위쪽에 한 쿠션 더 맞고도 빠져나갈 수 없는 뭐 거의 완벽한 진행이었습니다. 4세트를 압도하고 있는 박인수. 자, 뒤돌리기. 좀 강력한 스트로크가 들어갔는데. 네. 와. 정확합니다. 저는 좀 키스 타이밍이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판단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박인수 선수가 자, 세트 마무리까지 갈 수 있는 뭐 좋은 또 찬스가 왔습니다. 네. 아, 잘 돌려냈어요. 13대 0. 박인 선수 오늘 정말 틈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노란 공 왼쪽이죠. 되돌리는. 네. 네. 자, 7이닝 만에 강동궁 선수 첫 득점입니다. 자, 키스가. 네. 자, 이렇게 되면 다음 배치가 예. 회전량은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약간의 오른쪽 회전으로 예. 각도를 만들어준 멋진 되돌리는 샷. 지금 키스가 두껍게 나면서 약간의 어려움이 생겼죠. 예. 아주 얇은 두께로 대회전 공략 잘했습니다. 네, 연속 득점. 조금만 두꺼운 두께에 맞게 되면 목적 구간에 키스가 있기 때문에 아주 얇은 두께에서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대회전이었죠. 한 점 한 점 다시 집중을 하고 있는 강동궁. 있는 공. 아, 네. 너무 두꺼운 두께에 맞으면서 바로 키스. 지금 이 공격은 상당히 큰 실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자, 이번 4세트의 흐름은 강동궁 선수 스스로도 좀 자신감이 떨어질 수가 있는 흐름입니다. 네. 그러면서 다음 공 배치가 너무나 좋게 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자, 옆돌리기죠. 일단 가볍게 공략하고 있는 박인수. 득점. 4세트 14대 2. 박인수의 세트 포인트. 강동 선수도 지금 이제 승부치기를 어느 정도 예감을 하면서 예. 자, 마음속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좀 집중력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 마지막 한 점이 결코 쉽지 않은 배치. 네. 네, 아주 얇은 두께로 진행을 시켜봤는데 힘이 부족해 보이죠. 그러네요. 더 이상 가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보다 더 얇은 두께에 진행이 돼야 돼요. 예. 더블 쿠션. 네. 네, 성공입니다. 14대 3. 네, 마지막 3 쿠션.
먼저 맞으면서 예. 득점이 됐습니다. 박윤 선수가 조금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3점 만회하는 강동동. 아직은 뭐 점수차가 좀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인데 강동원 선수도 점수가 한 점 한 점 쌓이다 보면 분명히 또 마음속에 끝낼 수 있던 자신감이 또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득점 이후에 배치가 싹 마음에 들지 않고 예. 있는 강동원 선수의 모습입니다. 옆 돌리기를 스핀볼로. 네, 자 회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자 오는데요. 네. 오, 강동궁. 상당히 고난도 샷이었는데요. 그렇죠. 네. 두꺼운 두께에서 끌리는 상황이 아닌 밀림으로 각도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완벽한 또 회전량이 남아 있어야죠. 예. 네, 아, 저 스핀 보세요. 워낙 투 쿠션 지점에서 쓰리 쿠션으로 오는 확률을 높이기 위한 시도이기 때문에 네. 자, 우선 좋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회전량을 억제를 해야죠. 자, 섬세한 공격. 네, 네 좋습니다. 강동궁 선수가 지난 128강 경기에서도 14대 3에서 뒤집었던 세트가 있었거든요. 네. 차곡차곡 지금 따라붙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이 강동궁 선수의 직접 내릴지 대회전으로. 네, 대회전이네요. 오, 예. 와, 오, 성공이에요. 네. 멋진 감아치는 대회전. 그렇습니다. 네, 정확하게 또 득점이 됐습니다. 네. 이런 샷은 뭐 강동궁 선수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만들어지는 모습이죠. 예. 14대 7. 멀리 있는 공, 노란 공을 일목적으로 뒤돌리기. 두꺼운 두께로 밀어주면서 예, 이번엔 아주 섬세하게 성공시킵니다. 아, 네. 지금 이 정도라면 이제 분위기 충분히 바꿔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공 배치도 어느 정도 잘 만들어낸 상황인데 예. 얇은 두께로 공략이 되면 다시 한번 포지션과 득점을 노릴 수가 있죠. 네, 정확하게 5 쿠션. 네. 연속 3득점입니다. 강동궁 어느새 5점 차까지 쫓아왔어요. 아주 섬세하게 공략을 하지 않고 득점도 확률을 좀 높이는 두께 사용을 하면서 예. 시도를 했습니다. 빨간 공이 보이기 때문에 옆돌리기로. 이번에도 이제 스핀을 조금 그렇죠. 이용을 하는 공격인데 네. 아, 두께 좋아요. 좋아요. 예. 맞아. 이제는 14대 10 넉점 차. 강동 선수도 대단하네요. 아, 예. 지금 14대 2에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강동 선수가 한 이닝에 뭐 쫓아온 게 아니고요. 예. 지금 뭐 공수를 하면서 속에서 박인 선수를 압박하면서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죠. 타임아웃.
노란 공을 이용해서 이제 뒤돌리기로 공략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빨간 공의 위치가 완벽하게 코너로 들어가지 않으면 나오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자, 약간 이제 주춤하면서 두께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자, 코너 돌려냈어요. 네. 와, 장동궁. 아, 지금도 결국은 해법을 찾아냅니다. 네. 연속 5득점 14대 11. 아, 엄청난 추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강동원 선수의 무서운 집중력을 볼 수 있는 지금 4세트 경기입니다. 빨간 공 빗겨내면서 짧은 각도죠. 예. 네. 자, 이제 짧은 쪽으로 득점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네. 성공입니다. 이제 두 점 차. 아, 강동훈 선수 정말 무섭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상대하고 있는 박인 선수. 아, 마음이 어떨지. 예. 네. 아, 이번 세트 7이닝 정도까지만 해도 강동근 선수가 많이 흔들리면서 좀 위축된 모습이었는데. 그렇죠. 예. 박인 선수는 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렇게 또 완벽한 모습이 한번 나오네요. 엄청난 집중력. 강동근. 자. 이번엔 네. 자, 이제 배치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강동근 선수가 완벽하게 공격을 시도를 한 건데요. 예. 네, 승부를 봤는데 지금 득점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빠른 스피드로 코너 쪽을 노려봤는데 돌지를 먼저 맞았어요. 네.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던 강동근. 자, 박인수는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아, 좀 선이 떨릴 상황인데. 예. 아, 지금 앞돌리기 짧겠는데요. 이게 실수예요. 여기서도 끝내지 못하는 박인수입니다. 그렇게 좋았던 박인수 선수가 마지막 한 점을 남겨두고 이렇게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예. 두꺼운 두께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 이 같은 한 점이어도 마지막 이 점수는 정말 어렵게 느껴집니다. 네, 어떤 선수든지 간에 마지막 한 점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점수예요. 자, 강동궁 또 추격할 수 있을지. 네, 살짝 끌어놨습니다. 자, 회전 살아있고요. 진행 좋은데요, 강동궁. 와. 득점입니다. 14대 13. 한 점 차. 다 따라왔네요. 네. 정말 또 섬세한 컨트롤을 보여준 강동훈 선수. 그렇습니다. 키스 나지 않는 두께 사용을 하면서 완벽한 내공의 컨트롤 진행. 예. 대단합니다. 빨간 공 일목적으로 옆돌리기죠. 성공시키면 동점. 빠졌어요. 네. 12이닝으로 넘어갑니다. 강동훈 선수. 지금 키스도 빼내야 되고. 네. 내공의 속도까지 맞춰냈는데. 이 공이 또 절묘하게 살짝 길게 빠져나가네요. 그러네요.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 박인수. 네, 목적구 두 개가 조금 멀리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자, 우선 대회전인데요. 자, 이게. 자,
아. 실패입니다. 네. 지금 조금 얇은 두께에 맞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강동궁에게 기회가 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원했던 각도보다는 조금 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득점이 돼야 되는데. 그렇군요. 아. 자, 다시 한번 놓치는 박인수. 예. 아, 지금 마지막 한 점을 놓고 다섯 번의 기회를. 예. 다 놓치고 마는 박인수 자, 선수고요. 바로 역전을 노립니다. 강동궁. 네. 오! 오! 와! 아, 회전이. 아, 이렇게 득점이 안 될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회전이 또 반대쪽으로 걸리면서. 정말 어려운 각도에서 지금 목적골을 맞춰냈거든요. 예. 와. 단숨에 좀 역전 드라마를 쓰려고 했던 네. 강동궁 선수인데. 이 공이 이렇게 끌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강동국 선수 본인도 아 이게 예, 믿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드디어 박인수 선수에게 예. 너무나 좋은 기회가 또 찾아왔습니다. 자 지금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샷인데요. 네, 네 박인수 결국은 예, 이 길고 길었던 4세트를 끝냈습니다. 15대 13 대단한 승부였네요. 네. 아, 8이닝 만에 박인수 선수가 14점을 만들어 놓고, 아, 14대 2인 상황에서 강동구 선수의 이제 추격이 시작됐던 4세트인데, 예. 아, 마지막에, 자, 박인수 선수가 이제 마무리 지면서 승부치기로 돌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인수와 강동구의 64강 맞대결, 세트 스코어 2대 2가 되면서 승부치기에 돌입하겠습니다.